세 분, 아마존 다녀오셨어요? 같이 다녀오셨습니까? 아니요, 아니, 따로. 따로? 어, 네. 네. 그럼 언제 다녀오신 거예요? 저는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네. 6개월 동안 장신대에서 하는 견습선교사라는 이제 학생들이 선교를 하고 계신 시니어 선교사님들 아래에서 이렇게 배우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6개월간 다녀왔습니다. 2012년 다녀오셨고 네네. 또 우리 김낙준 전사님은? 네, 저는 임진수 전도사님 다음으로 네.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하늘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아, 네, 우리 그러면 우리 정재열 전사님은?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이제 1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다녀왔습니다. 아유, 제일 금방 다녀오셨네요. 네, 아직 따끈따끈한. 지금 어떻게 여독은 좀 풀리셨습니까? 아, 조금 사실 좀 안 풀려가지고 지금 조금 피곤하긴 한데. 어, 그러세요? 예. 전혀 티가 안 나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마존 그러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좀 위험하다. 좀 그런 게 인식이 될 텐데 정작 가보시는 게 어땠었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또 미지의 땅이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라고 해서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그래서 여러모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독충이 있고 아나콘다가 있고 굉장히 어렵고 불모지고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제가 직접 가서 접한 아마존은 정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면서 정말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그 자연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전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러셨을 거예요. 이게 견해 차이구나.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폐하다 진짜 황야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전사님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그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존하고 있어서 진짜 그런 견해 그런 관점 바꾸신 하나님께 진짜 모두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 그러셨군요. 근데 우리 전사님들은 또 두 분은 거기서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힘들죠. 아니 지금 듣기로는 그냥 일단 동산 같았는데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환경이고 네네. 굉장히 힘든 곳이지만 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힘들면 기댈 엄마도 없고 또 힘들면 뭔가 스트레스를 풀 만한 무언가도 없고 지칠 때 뭔가 기대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바라봐야 될 분이 오직 딱 그분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훈련들을 하게 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지금 됐습니다. 지금 우리 김낙 전사님 선배님 눈 보니까 눈에 지금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눈이 보이네요. 어떠셨습니까, 우리 정 선사님은?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여행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네. 새로운 곳에 왔다는 것 때문에 좀 즐겁다가 네. 나중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 고통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운 거라든지 이제 독충의 공격이라든지 그렇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은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람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 사람이 산다는 게 이렇게 일에 치이고 삶에 치여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이렇게 사람만 보고 정말 사람이 주체가 돼서 살아갈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아마존에서 좀 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던 그런 창세기를 보면서 사실 묵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네.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네,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참으로 제가 한 가지 공통점 발견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기댈 데도 없고 도움받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부르짖게 됐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걸 보게 하시고 만나주신 말미암아 본인들의 영성이 회복되고 아마 그런 거를 체험하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전사님 먼저 여쭤볼게요. 임전사.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 아마존 검은강 지역 아마존이 크게 두 개의 강으로 나눠져 있는데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검은강은
그 물이 검해요. 오, 네. 검해요. 네, 그래서 물고기들이 많이 자라지 않는 환경인데, 오. 그래서 인디오 친구들의 소원이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는 것들이 소원일 아이고, 정도로 가난하고 열악한 지역입니다. 근데 네. 선교사님이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이 인디오 형제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물고기들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기도하시다가 네. 그 지역에 양어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인디오 형제들이랑 같이 열심히 양어장을 만들다 왔습니다. 양어장 만들다 왔어요? 네. 아, 그러셨군요. 아유, 너무 귀한 사역 감사합니다. 우리 김 전사님 어떤 일 하셨습니까? 저는 임지수 전도사님이 만들어 온 양어장에 네. 물고기를 풀었고요. 계속 이어지네요. 네. 물고기를 풀었고, 뭐, 네. 신학생들에게 한 번도 문명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컴퓨터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운전을 가장 많이 합니다. 네, 신학생들이 운전면허가 없고, 다 운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어디 나가야 될 때, 또 고향에 돌아가야 될 때는 배가 있는 곳으로 또 일을 봐야 하는 곳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 운전을 해주고 뭐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어떤 일 하셨습니까?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그 양어장은 제가 갔을 때는 이제 폐허가 돼버렸고요. 이제 인디오들 이제 배가 아프다 보니까 그걸 막 훔쳐가고 막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어장은 폐쇄가 되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지역에다가 이제 또 교회를 또 개척을 또 하게 되셔가지고 저는 거기서 좀 막노동을 좀 하면서 네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아니 듣다 보니까 이렇게 세 분이 몸소 이렇게 막노동, 이렇게 네. 막노동 하시면서 노동만 하신 게 아니고 막노동 하시면서 삶으로 몸으로 진짜 여러분의 인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게 보이네요. 네, 어떤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이미 사실 선교사님께서 이뤄놓으신 열매들이 너무 다 많아서 네. 선교사님 20여 년 동안 그 인디오 타지역에 예수님을 모르는 인디오 젊은이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가르쳐 주고 그것만 알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목사로, 선교사로, 전도사로 훈련시키셔서 그러세요. 각 마을로 파송하셔서 이미 저희가 가 있을 때는 이미 인디오 교육자들도 많이 있고 네. 많은 마을들이 복음화돼서 네. 저희가 뭐 이 짧은 기간 동안 무슨 열매를 가진 사역을 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옆에서 그 이루어진 열매들을 저희는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평생 동안 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섬겼을 때 정말 빛도 이름도 없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인디오들에게 흘러가서 그 인디오들이 이제는 자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보는 것들을 네, 보는 그런 열매를 좀 보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 전사님 말씀 제가 이해는 되지만 제가 조금 동의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전사님이 말씀에 열매를 거기에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세 분의 열매를 보고 있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세 분을 거기 보내셔가지고 진짜 앞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그 열매를 정말 알찬 열매, 꽉 찬 열매, 아주 진짜 잘 익은 열매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쵸?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열매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열매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고 특히 많은 젊은이들도 보시고 계시고 또 선교에 대한 열정 갖고 계신 그런 분들 계실 텐데 그런 청년들에게 아니면 또 선교에 대한 열정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지금 도전하기 원하십니까? 저는 비단 복음을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아마존, 뭐 아프리카 이런 오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 모든 삶의 자리 한 자리 한 자리가 다 저는 선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부가 되었든 소방관이 되었든 아니면 목사가 되었든 어디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라면 그곳이 선교지고 그곳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선교의 대상자이고 영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꼭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네, 바로 선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총,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 제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네, 저는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날 항상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만 주인 되어 주신다는 그 처음에 그 첫사랑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초심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낙진 전사님은?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다른 무엇보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전사님 어떠십니까? 네, 저는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재훈아, 네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상한 마음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그 고백을 하잖아요. 네. 그 이제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아간다 고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께서도 그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라. 네, 그 참 아직 제가 나이도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잘 이해도 잘 가지도 않고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결단을 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여러분같이 또 우리 레스 전사님도 그렇지만 젊은 사역자들 볼 때마다 참 자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참 자랑스럽고 너무 고맙고, 이 사역자의 길이 항상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길을 너무나 좋은 길이고 너무나 영광의 길인 거 알고 있지만 그 길이 험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저는 이제 선배 입장으로 여러분 볼 때 참 자랑스럽고 너무나 대견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